제주 불교계는 5월 가정의 달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법석을 펼쳤습니다. 천진불 합창과 부처님 그리기 등 어린이와 온 가족이 부처님 세상에서 행복을 나누는 장, 제주 지역 사찰의 축제 분위기를 김건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며 보리수 합창단 천진불들이 아름다운 음성 공양을 올립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약천사 신제주 불교대학이 학장 성원 스님과 사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권불의식과 발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 법요식에서 학장 성원 스님은 보리수 어린이 합창단 해외 공연 지원금 1,000만 원과 5명의 단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소아암 환아, 취약계층 지원금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뭐라도 꼭 하고, 여기 안 하면은 다른 데라도 꼭 이렇게 할 겁니다. 제 마음속에 다짐이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음 세대가 또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약천사는 제1회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음악회를 열어 지역민과 축제 분위기를 나눴습니다. 청소년 댄스 공연과 불운가수 윤정 등의 무대로 진행된 음악회는 리틀부따 어린이 합창단의 하모니가 대미를 장식하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고 오늘 약천사에 왔다 간그 인연으로 모두가 행복한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세요. 삼방산 보문사는 천진불과 함께하는 제2회 부처님 그리기 대회를 열고 불자 가정 19명의 학생에게 보문사 장학회 장학금 총 51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꾸준한 청소년 장학 사업과 취약계층 자비 나눔을 실천해온 보문사 장학회는 내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장학 사업 확대와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이러한 얘기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을 떠나라.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안락과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천진불들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한 불기 2568년 제주에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품 안에서 한 뼘씩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미래 사회 동량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길 기대합니다. BTN 뉴스 김광희입니다.